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엠파일과 라이브스크립트의 주석 다는 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엠파일을 가지고 이 주석과 커멘트 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매트랩에서 주석을 다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. 이 퍼센트 사인을 쓴 다음에 이 뒤에 오는 것들은 다 커멘트로 인식을 해요. 여기다가 커멘트 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서 이 줄을 돌려보도록 할게요. 한번. 그럼 여기서 지금 이줄 있죠. 이 줄은 지금 매트랩이 커멘트라고 인식을 해요. 이 지금 퍼센트 사인 뒤에 오는 거는 다 주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석은 이 프로그램에서 돌려주지 않습니다. 주석을 다는 목적은 내가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했고요. define variable a. 지금 variable a, 변수 a를 define 해줍니다. 두 번째 줄은요. 여기다가 저 주석을 또 하나 달아볼게요. 이렇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여기는요 지금 multiply 곱셈을 해주는 거죠. a and b 변수 a and b를 곱해줍니다. 이런 식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도하는 거를 이 주석을 통해 갖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. 그럼 여기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달아볼게요. define vector x라는 걸 만들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y는 저는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할 거예요. compute 함수 이런 식으로 또 주석들이 너무 많아 갖고 설명이 장황해지면 또 그거는 안 좋은 스크립트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 주석들을 유용하게 써갖고 내가 이 나중에 이 코드를 봤을 때 기억하기도 좋고 또는 이 코드를 어떤 사람에게 주었을 때그 사람이 이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다는 것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스크립트를 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다 달고 한번 그려볼게요. 주석들을 제외한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. 그럼 이제 라이브 스크립트도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고 있는 나머지는 좀 스킵해 볼게요. 그 밑에 가갖고 이렇게 주석을 달면은 이 주석단 부분은 실행이 안 되고 이 나머지 부분만 지금 실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서 이 엠파일에 돌아가갖고 한번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는데 혹시 내가 어떤 이유에서 이 부분들을 실행을 안 하고 다 이렇게 커멘트를 해갖고 잠시 이 부분을 잠시 끄는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돌려보면요 당연히 이 부분은 돌아가지 않고 이 부분만 돌아가겠죠. 이세 라인을 제가 지금 일일이 커멘트 아웃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또이 부분을 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지금 커멘트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 있죠. 이 컨트롤 R을 누르면은요 이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.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게 지금 커멘트 아웃이 됐습니다. 그래갖고 주석 처리가 돼갖고 이 부분은 다시 이 부분은 프로그래밍에서 돌아가지 않는 거죠.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다시 선택한 다음에 언커멘트 컨트롤 T를 눌러주면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주석이 다시 없어졌습니다. 그래갖고 다시 이제 프로그램으로 지금 포함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요. 지금 여기서 보면요. Small Indent라는 게 있거든요. 이거를 누르면요. 이 지금 정렬이 됩니다. 이렇게 쉽게 코드를 정렬하는 법도 있습니다. 공부로 시리즈 초기에는 엠파일을 많이 안쓸것 같아서 이런 예들을 많이 보여드릴 게 없을 텐데 그 그래프 하는 데서부터 엠파일을 쓰면서 이런 주석을 다는 것들도 예시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